근데요, 지금 그러니까 스위스까지 가서 안락사를 선택하셨다는 거지. 우리나라가 안락사가 법적으로 허락이 안 됐기 때문인데 그만큼 고통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 선생님, 안락사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신가요? 저는 찬성은 아직은 우리는 못하죠. 그러나 언젠가는 개인 생각으로, 개인적 생각으로 언젠가는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안락사 저는 찬성합니다. 적극적 안락사까지. 적극적 안락사까지. 그리고 항상 최우선은 그 환자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, 환자가 그거를 하기가 어려웠을 때는 그 시스템적으로 최대 공약수가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는 오히려 연명 치료를 하는 게 생명 경시라고 생각을 합니다.